이번에 바로 수수께끼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이상한 빔이 대낮에 미국 하늘에 나타나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늘에 오락실이 있을 리가 없다. 도대체 이 빔은 무엇일까? UFO 탐구 블로그 UFO 사이팅스 핫스팟 11자에 따르면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하늘에서 수수께끼의 빔 광선이 발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또한 8일에는 UFO 명소로 유명한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하늘에도 같은 빔이 출현했다고 하니 놀랍다. 그때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UFO 매니아 더 트루스 이즈 아웃데어 가시빌에 게시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피닉스에 출현한 빔은 고속도로에서 촬영되고 있다. 목격자는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UFO 사이팅스 핫스팟은 텍사스의 빔도 피닉스의 빔도 태양 광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별개이며 어디에서 빔이 발사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태양 광선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인 것일까? 최근 일본의 방송국도 취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 씨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블로그 UFO 사이팅스 데일리 11일자에서 거론하며 외계인 광선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은 외계인 광선의 좋은 예입니다. 인간, 물자, 데이터를 외계인들의 지하 기지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어링 씨. 이번과 유사한 빔은 과거에도 목격되고 있으며 2016년 2월 17일 자 영국신문 익스프레스 도 미 뉴저지에 나타난 하늘에서 지상으로 뻗어있는 붉은 광선을 보도하고 있다. 이때는 카메라의 렌즈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오르고 있던 것 같지만 이번 영상은 렌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3월 3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주택가에서 눈부신 광선을 발하는 신비의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되고 동영상에 찍혀 있다. 이때도 카메라 렌즈 플레어 설이 제기되었지만 주위의 가로등과는 높이와 모양이 분명히 다르고 또한 렌즈 플레어라고 하면 앵글을 바꾼 때에는 빛이 카메라의 추종에 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 물체는 한 곳에 고정된 상태였다. 혹시 이번에 빔도 구름 속에 숨겨진 UFO에서 발사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건 간에 만약 정말 인간을 지하 기지로 수송하고 있다고 하면 중대한 상황이다. 한시라도 빠른 진상 규명을 바란다.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